来关注楼市，受新冠肺炎疫情影响，房企售楼处看不了房，销售也是一落千丈。于是，房企纷,纷纷开始做线上营销。四月以来，多家房企更是加入了直播行列。百万的房产直播能卖得出去吗？消费者是否认可直播卖房？能否成为一种趋势呢？来看报道。如果对这房有兴趣，可以到这边来看，有专业的人来带你去看房，给你分析利弊，然后你只要考虑你要不要买。 我们要干嘛？我们要帮你砍价。四月二号，业界的第一场房企直播卖房正式开场。主播薇娅给观众展示了复地位于杭州的一个楼盘，商住房不限购，各地消费者都能买，还有全款八点三折、分期八点四折的优惠。前后五小时，共九百万网友观看。第二天就有他的粉丝来我们现场来进行一个选房和购房了。第二天就会产生成交了。相比于之前的话，我们可以说我们整个四月份卖了前三个月总和还要多一点。 就在复地直播卖房后，众多房企开始跟进。四月二十四号，恒大携手佟大为进行直播，三十八套特价房一秒就被抢光，共售出六千八百四十八张九十九抵一万购房券，在线观看人数累计超过六百万。五月五号，碧桂园携手汪涵直播卖房，主会场加分会场观看人数共计约八百万。业内人士表示。 虽然两家大型房企的直播卖房都吸引了超过六百万网友观看，但实际成交似乎并不乐观。恒大只公布了特价房，一秒就被抢光；碧桂园索性就没有公布成交数据。流量转化为销量并不容易。直播是要看的，因为它这种营销模式嘛。但是对于购房者来讲的话，这种获取信息的一种渠道，可能会更方便一点，你就不用开车到处跑了。从买房这块来讲的话，嗯、呃，还是要现场要看一下。买房不是买菜。 呃，他需要的资金量很大。我除非呢，我之前看过这这套房子，而且比较满意，再加上如果这个房产啊，在这个直播过程当中能给出比较大的优惠，我可能就会有比较大的可能性。从直播卖房的优势看，信息和价格更加透明，购房者可以足不出户进行房源筛选，节省了时间。此外，还省去了中介的佣金。 但直播购房的劣势同样明显，标的金额大，看一两个小时直播就下单，显然不太实际。业内人士表示，目前阶段的直播卖房更多还是一种营销和品牌推广，火主要是在于它的一个流量和的它的一个关注度，但实际上它的这个转化率，实际上还是有待于我们进一步的去观察。它应该是房房地产营销组合里边的一个手段，而不是一个非常非常大的趋势。 来关注楼市，受新冠肺炎疫情影响，房企售楼处看不了房，销售也是一落千丈。于是，房企纷,纷纷开始做线上营销。四月以来，多家房企更是加入了直播行列。百万的房产直播能卖得出去吗？消费者是否认可直播卖房？能否成为一种趋势呢？来看报道。如果对这房有兴趣，可以到这边来看，有专业的人来带你去看房，给你分析利弊，然后你只要考虑你要不要买。 我们要干嘛？我们要帮你砍价。四月二号，业界的第一场房企直播卖房正式开场。主播薇娅给观众展示了富地位于杭州的一个楼盘，商住房不限购，各地消费者都能买，还有全款八点三折、分期八点四折的优惠。前后五小时，共九百万网友观看。第二天就有他的粉丝来我们现场来进行一个选房和购房了。第二天就会产生成交了。相比于之前的话，我们可以说我们整个四月份卖了前三个月总和还要多一点。 就在复地直播卖房后，众多房企开始跟进。四月二十四号，恒大携手佟大为进行直播，三十八套特价房一秒就被抢光，共售出六千八百四十八张九十九抵一万购房券，在线观看人数累计超过六百万。五月五号，碧桂园携手汪涵直播卖房，主会场加分会场观看人数共计约八百万。业内人士表示。 虽然两家大型房企的直播卖房都吸引了超过六百万网友观看，但实际成交似乎并不乐观。恒大只公布了特价房，一秒就被抢光；碧桂园索性就没有公布成交数据。流量转化为销量并不容易。直播是要看的，因为它这种营销模式嘛。但是对于购房者来讲的话，这种获取信息的一种渠道，可能会更方便一点，你就不用开车到处跑了。从买房这块来讲的话，呃，还是要现场要看一下。买房不是买菜。 呃，他需要的资金量很大，我除非呢，我之前看过这这套房子，而且比较满意，再加上如果这个房产啊，在这个直播过程当中能给出比较大的优惠，我可能就会有比较大的可能性。从直播卖房的优势看，信息和价格更加透明，购房者可以足不出户进行房源筛选，节省了时间，此外还省去了中介的佣金。 但直播购房的劣势同样明显，标的金额大，看一两个小时直播就下单，显然不太实际。业内人士表示，目前阶段的直播卖房更多还是一种营销和品牌推广，火主要是在于它的一个流量和的它的一个关注度，但实际上它的这个转化率，实际上还是有待于我们进一步的去观察。它应该是房房地产营销组合里边的一个手段，而不是一个非常非常大的趋势。

소, 수와 선수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와 그래서 쇼수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죠. 쇼수와선이와 선수와 선코로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방치, 수와 선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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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딩을 파는, 건물을 파는 건물 판매, 오프라인 건물 판매소겠죠? 판매소에서는 수와선수 집을 볼 수가 없어요 주택을 볼 수가 없어요. 쇼셜 판매도 예시 도한 일로 1장1로한 번에 천장 천장이나 곤두박질쳤다 위시 그래서 방치 부동산 기업들이 펌프 속속 연달아 开始做线上营销. 온라인 마케팅에 4섰어요 10일 이1일1방치更是加入了直播行列.

라고 이야기 하고 있죠. 그래서, by 와 n e 우시오, 이야기하면요. 수억 원을 하는, 이런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by one, 수억 원대의 방찬, 부동산이, 즈보, 이런 스트리밍, 라이브 방송으로, 能이 더, 추, 추, 마. 그게 팔려나갈 수 있을까? 消费者,是否, 런커. 런커는요, 인가라는 뜻보다는, 따져놓고, 이제, 是,可以,다 사람들이 수긍하고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음, 괜찮은데? 라고 하는 게, 런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게 수긍할 수 있을까? 소비자들로부터 더다우 사회의 렁크 더다우消費자의 렁크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저 뽀마이파 농포청의 이런 스트리밍 라이브 방송으로 주택을 판매하는 것이 농포청의 이런 추세가 될수 있을까? 라이카 보더 보도를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보도를 보시죠 如果对方有兴趣，可以到这边来看有专业的人来带你去看房，给你分析利弊，然后你只要考虑你要不要买。你为我们要干嘛呢？我们要帮助你砍价，然后也给他做。그래如果对方房，哦，지금不신집에有兴趣？지금不신아파트，지금不신건물，지금보신我주택，家哦，房啊，我다的죠，그我有家，他们家的영어 홈의 느낌이고, 방하면 해야지, 하우스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집에 대해서 여신, 흥미가 있으시면요, 거의 다어쩌면 라이카 이곳에 오서 보셔도 돼요. 여주아니에 대한 스페셜리스트, 전문적인 분들이요, 라이방이 여러분을 도와서 여 아다인이 여러분을 데리고 취칸 사이방집 구경을 시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게인이 펀시리비리비는 뭐죠? 리는 이고 비는 패 단점, 안 좋은 점장단장 단점에 대해서 분석해 드릴 거예요라고 쓰죠. 그래서 이 표현 하나 알아두시면 편하죠. 리다위비 비다 위리란말 쓰죠. 장점이, 我觉得还是利大于弊吧. 제가 보기에는요, 좋은 점이 더 그래도 단점, 장점이 단점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我觉得还是弊大于利吧. 아유, 제가 보기에는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음, 各有利弊吧. 각기 장단점이 있네요. 알아두시면 많이 쓸수 있죠. 그래서, 장단점을 분석해드리고,然后, 그런 다음에, 이, 지어, 考虑,你,要,不,要,买. 당연히, 여러분은요, 살지, 안 살지만 고민하시면 돼요. 我们要干많呢 자, 그럼, 우리는 뭐 할까요? 我们要帮你,干,干,干,干,干,干,干, 뭐죠? 가격을 깎아주는 걸 이야기해요. 간 하면 도끼로 막 찍어내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저희는, 가격을 깎아드리죠. 4月2号, 예제的第一场,房企直播卖房. 正式开场，主播薇娅给观众展示了复地低位杭州的一个楼盘。자사월일일에이제업계띠장첫번째방치부동산기업의주보스트리밍온라인스트리밍라이브방송을통한마이팡주택판매가正式,正式开场，正式으로개장을했는데요주보이스트리머인위야씨가给观众、시청자들에게展示了。 펼쳐 보이다 보여주다 푸디라는 거는 후디 지획 포르테 그룹이라고 해요 그래서 푸디 그룹에 외위이항저항저외는 이거 놀판 놀 판자가 붙으면 매물로 나와 있을 때 반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 매물을 부동산 매물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주방황9고各디消0 0도0마이 하여 호황9000000000 9 0 0 0 0 왕요광칸 어마어마하죠? 셩주부팡 그래서 분양 주택이 상품에서 분양 주택 중국은 옛날에 집들을 정부에서 분배해줬던 것들이 있고 그리고 시중에서 서로 거래가 가능한 방을 상 셩핀 뭐 방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음 그래서 즉이 분양 주택은 보시는 것 구매 제한이 없어요 이번 주택은 그리고 이번 집은 그리고 거기 각지 샤오페이 소비자들이 또 넉마이. 전국 각지 누구나 살수있고요 하여, 전 관, 전체 정가에서는 빠디얼 산죠. 약, 이렇게 되면 항상 10에서 빼야돼요 그래서 17% 할인을 해주고, 펀치, 분할 납부를 하실 경우는요, 16%요회 우대 혜택, 할인 혜택이 들어간대요. 최후, 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샤오 5시간 동안, 꼭지우바요 900만 명의 왕요네티즌들이 관, 각, 那日，시청했다고합니다시청자구백만아이第二天就有他的粉丝来我们现场来进行一个选房和购房了。第二天就会产生成交了。相比于之前的话，我们可以说，我们整个四月份卖了前三个月总和的还要多一点。差이공개적으로이야기해줘第二天，방송하고他们那儿바로就有他的粉丝。 Fun's fans. 그녀의 팬들이, 음, 아까 의아씨의 팬들이, 나야, 오면, 센 차, 우리 현장에 와서, 나야, 진심 이거, 쉰방 주택을, 집을 고르시고, 꼴 황, 구매까지 마치셨어요. 第二天,그 다음 날, 就会产生成交,成交은 릴 청자, 되는 걸 이야기 하잖아요. 어, 거래가 성사된 거예요. 相比 뭐와 비교했을 때, 之이 전과 비교해 본다면, 뭐, 거의, 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움 원전과 수요에서 우리가 4월 한 달간 마일러 팔았어요. 전상과 유 1월부터 3월까지 쪽 전체 합보다 하이아웃도 이게 좀더더 많이 판매를 했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로 뭐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就在复地直播卖房后，众多房企开始跟进。4月24号，恒大携手佟大为进行直播，38套，8套。 <목소리도> 지 特价房，特价房，一秒就被抢光，共售出六千八百四十八张，九十九抵一万购房券，在线观看人数累计超过六百万。可렇다네就在바로푸디 o 르테그룹이제 t 온 e 인스트리밍방송을통해서라이브스트리방송을통해서마이팡주택판매라 중도 수많은 방치 부동산 기업들이, 이시 끈지, 건지, 끈지는 뒤로 쫄쫄쫄 따라가요. 4월 24일에, 헝따, 헝다, 헝따그룹, 되게 유명합니다. 축구팀도 좀 유명하고, 그래서, 携셔 손을 잡고, 동다워이라고 아주 유명한 배우죠? 이 배우와 함께, 진싱저보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3 8타 38제, 터자 황, 특가에 나온 주택이 있었대요. 애는 이며 1초만에 쭉 빼야 장소로 빼야 장 꽝으로 서로 앞다퉈 완전히 싹쓰리가 버렸어. 1초만에 다 날아가 버렸고 꽁쇼쇼또 팔았어요. 총 얼마? 6 8 4 8장에 지오쇼 지디 99원 정가에 이걸 사잖아요. 그러면 주택을 구매할 때 이환 바로 만 위안에 교환을 할수 있는 거방 첸. 그래서 구매권, 구매쿠폰을 사람들이 샀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99위원 짜인데 이거를 99위원을 주고 사면, 주택을 살 때, 주택이 한 100만위원 하라고 하면, 이거를 만위원으로쓸수 있는, 교체해주 즉, 우대 할인 쿠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자, 자, 이시 온라인으로 꽝꽝 연습, 시청자 수가, 레이지 총 누적, 차고, 리오바이 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하니까요. 그렇죠 600만 명. 그래도 6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네요. 우에오하오 碧桂园携手汪涵直播卖房，主会场加分会场，观看人数共计约八百万。查，我月一日的碧园呢，我是，嗯，携手孙家汪涵这样直播卖房，都 s t r e a m i n 주호의창은요, 메인 서버에요. 그래서 메인 방송이 있는데, 여기만 사람들이 너무 몰리면, 또 다른 곳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쪽으로도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접속 경로를 봤을 때, 주호의창, 원래 메인 홀, 메인 회의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방송이나, 아니면 격까지 중계방송, 이걸 다 통해서, 꽝카는 슉! 이것을 시청한 사람의 수가, 꽁 총, 찌! 계산해 보니까, 위에 빠바이와, 어우! 拍了百万名网友。业内人士表示，虽然两家大型房企的直播卖房都吸引了超过六百万网友观看，但实际成交似乎并不乐观。恒大只公布了特价房，一秒就被抢抢光；碧桂园索性就没有公布成交数据，流量转化为销量。 빙부롱이 정말 그렇네요. 음. 그래서, 이내 이런 업계 관계자들을 따르면, 뭐라고 했냐면요. 수일안비로 량자 두 곳의 따신 방지대형 부동산 기업들의 즈보,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한 마이 방 주택 판매가 도 신, 끌어들여서확 차고리고 말, 와, 600만 명이 넘는 왕이 오네티즌들이 꽝과 시청자, 와, 시청하도록. 다, 다 사로 잡았지만 단 실제 정적 실제로 청적 딜 거래가 된 것은 스호 실제 거래는 스호 빙 불렀고 그다 그렇게 낙관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헝다 헝다 그룹 같은 경우도요 즐공 포라공는 공식적으로 발표하다 공개하다 단지 뭐만 처자방 특가로 나온 이 주택들이 이며 1초만 했죠 이며 배치한과 사람들이 다싹쓰이 갔어요 라는 이 보도만 했고. b 구이 유행 같은 경우는 소식 아예 약간 아싸리 약간 그런 느낌이에 아예 지우매요. 공부 아예 발표도 안 했어. 거래가 얼만큼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발표를 아예 하지 않았어요. 리오량 이런 인터넷 트래핑량이 스트리밍량 트래핑량이 걸리는 것 트래핑량이 전화의 뭐로 바뀌어요? 샤우오량 판매량으로 바뀌는 것은 빅브롱이 결국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네요. 特别抓，直播是要看的，因为它这种营销方式对于购房者来讲的话，是一种获取信息利用渠道，可能会更方便一点，你就不用开车到处跑了。从买房这块儿来讲的话，还是要现场要看一下啊。然后这是个要开做直播哦，그방송하는거요스마트폰으로보시면됩니다전화로보면되니까要看的봐야죠왜냐하면他这种营销方式，이런마케팅방식以后 对于,한 <두이> 번, 对于什么什么来讲, <두이> <샤마샤마 라이짱>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말이죠. 그래서, 对, 뭐, 购房者.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시종, 获取信息, 정보를 얻고 이용할 수 있는 渠道, 주다, 渠道는 통로 채널 루트예요. 그래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 하나의 루트가 될수 있으니까,可能会更方便이 <두이> 돼 아마도 좀더 편, 편할 수 있잖아요. 你就不用开车, <두이> 당신이 카이저 차 몰고, 다到处跑了. 사방을 빌리빌리 걸어어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총방房 즉, 과. 그런데, 그건 그거고, 집을 산다는, 주택을 구매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라이장과, 말하자면, 다시오 시, 到, 시, 현장에 가서, 카니 그래도, 현장 가서, 그것도 안 보고, 어떻게 사요? 라고 이야기하죠. 또 다른 아저씨도 이야기하죠.买房, 부, 是 말, 차. 他需要的资金量很大，除非我之前看过这套房子，而且比较满意，再加上如果这个房产、啊、在这个直播过程当中能给出比较大的优惠，我可能就会有比较大的可能性。啊就是比较的特别重要的就写意思哟。所以说，买房、吃饭那个，人又不是买菜，시장장보는게아니잖아 다需요的 자금량 여기 필요한 자금량이 헌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저0 0맞지 않고서는요. 我之前看过这套房子。 내가 이전에 거기 가서 집도 0고0 0 비자 많이 좀꽤 만족했어요. 자, 0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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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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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과정当中에서 과정 가운데, 놓게 주 해줄 수 있다면, 비교大的优惠, 좀 할인폭이 좀 크거나 한다면,我可能 뭐 저는 아마도 기회有비较大的可能性좀큰 가능성 이 있을까요? 구매,购房에서 집을 살 만한 가능성 좀 있다. 그럼 한번 고민을 해볼 것 같네요.从直播卖房的优势看,信息和价格更加透明。 购房者可以足不出户进行房源筛选，节省了时间。此外，还省去了中介的佣金。但直播购房的劣势同样明显。从什么什么优势、优势劣势那么是优势的、哦、是 merit 呀，就长处；劣势是 un。所以说，直播，이런 streaming live 방송을통해서마이방판매하는것의 merit 들은뭐냐면信息 정보와 짜거, 가격이, 껌자, 토음이, 덕도 투명해지죠? 거房,找, 그리고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이 거의 이 표현 많이 나오죠? 足,不, 추, 후, 주 다리가, 不, 추, 후, 집 밖으로 안 나오고, 집에 가만히 앉아서도 찐, 식, 房,원 부동산 매물로 나오는 것들의 샤이, 쉐, 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샤이 하면, 여기다가 샤이즈 이렇게 붙이면 체요. 체로 걸러내듯이 선별하는 거를 샤이수이라고 해요.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 선별을 하고 재생의 시간. 그렇죠? 이걸 줄여서 그냥 성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시, 성리, 성钱 이런 말 쓰죠. 그렇죠? 이렇게 붙이면. 그래서 성시, 시간도 전략하고 성리, 힘도 덜 들고 성钱 돈도 전략하고 이렇게 쓸수 있죠. 그래서 이거 외에도,此外이 밖에도, 아이 수있 아낄 수있어요중재 부동산 중개업소에 주는 용진오의 커미션 수수료를 줄일 수가 있다. 단, 직보 거래의劣势, 하지만 이렇게 스트리밍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으로 스트리밍 라이브 방송으로 주택을 판매하는 것리劣안 좋은 점, 떨어지는 점, 단점도 동양 마찬가지로 명시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뼈디 지어다한2两个小时直播就下다 쟤랑 <목소리도> 보타이시지 자, 그래서, 뼈띠라고있습니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상이 되는 매물, 이런 것들에 관련된 매물의 찐어 금액이 딱 커요. 한, 이,两个小时. 한두 시간 정도 즐고 이걸 휴대폰으로, 휴대전화로 방송 봤다고 찌우시하다? 시하다는 주문을 넣다는 거예요. 주문을 넣어요? 이거는, 쟤랑 확실히 보타이시지 음. 실제적이, 사, 실제적이 아니다? 즉, 현실적이지 못하다란 말이죠. 业内人士表示，目前阶段的直播卖房，更多还是一种营销和品牌推广。자그래서업계관계자가表示뭐라고하냐면，目前阶段，현단계에서直播卖房，이런스트리밍방송으로주택을판매하는것은，更多，더많은부분에서있어서는，还是 그래도 뭐라고 볼수 있다. 이런 인셔 마케팅이자 빈 바이 투이과 투이광 널리 알리는 거 홍보하고 알리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것에 더 가깝지 않냐라는 거죠. 마지막 전문가 아저씨가 나와서이야기합니다火주요是在于它的一个流量和它的一个关注度但实际上它的这个转化率还是有待于我们进一步的去观察它应该是房地产营销组合里面的一个手段 而不是, 이거, 非常,非常,大的趋势,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어, 불인데, 열기, 이슈가 됐던 거는요, 이슈의 어떤 핵심은요, 주요, 是在 주로, 어디에 있었냐면, 타, 다 이거, 流量, 트래핑량이, 600만 명, 800만 명, 900만 명, 타, 다 이거, 관주도, 사람들의 관심도에 있었다. 但, 시, 지, 샤, 하지만, 실제로, 타, 더, 这가 좌, 화, 리, 그것이, 실제, 구모로, 전환되는, 전환율은, 하이, 시 이 표현 을 많이 씁니다 여다이유는 뭔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직역하는 뭐할 필요가 있어요 여다이오먼진이부 우리가 좀더더 주관찰 더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좀더 한국식으로 더 이야기하면요 이게 실제로 전환율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좀더 우리가 지켜봐야 할것 같은데요 우리가 좀더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라고 할때하시오다이오먼진이부취관찰 외워두시면 쓸수 있겠죠. 타인가이스 이것은 분명히 방대한. 뭐 뭐임에 분명하다 뭐다. 바로 부동 산 부동산업계의 인샤오조허 바로 마케팅 믹스라고 하죠. 마케팅 믹스 안에 이거쇼 오도 한 수단이다. 얼 부시버가 아니라 이거 매우 매우 큰 추세, 아주 큰 추세, 트렌드 앞으로 흐름이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고 아직까지는 일회성 같은 이벤트성 이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를 중국 이렇게도 파네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 충분한 자금적 여력이 되는데 어, 보면서 아프리카 방송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보다가 그래 집 사자 하실까요? 네 이런 트렌드가 있다는 거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이제 를이어 <목소리> 于是，房企纷,纷纷开始做线上营销。四月以来，多家房企更是加入了直播行列。百万的房产直播能卖得出去吗？消费者是否认可直播卖房？能否成为一种趋势呢？来看报道。如果对这房有兴趣，可以到这边来看，有专业的人来带你去看房，给你分析利弊，然后你只要考虑你要不要买。我们要干嘛？我们要帮你砍价。 四月二号，业界的第一场房企直播卖房正式开场。主播薇娅给观众展示了腹地位于杭州的一个楼盘，商住房不限购，各地消费者都能买，还有全款八点三折、分期八点四折的优惠。前后五小时，共九百万网友观看。第二天就有他的粉丝来我们现场来进行一个选房和购房了。第二天就会产生成交了。相比于之前的话，我们可以说我们整个四月份卖了前三个月总和还要多一点。 就在复地直播卖房后，众多房企开始跟进。四月二十四号，恒大携手佟大为进行直播，三十八套特价房一秒就被抢光，共售出六千八百四十八张九十九抵一万购房券，在线观看人数累计超过六百万。五月五号，碧桂园携手汪涵直播卖房，主会场加分会场观看人数共计约八百万。业内人士表示。 虽然两家大型房企的直播卖房都吸引了超过六百万网友观看，但实际成交似乎并不乐观。恒大只公布了特价房，一秒就被抢光；碧桂园索性就没有公布成交数据。流量转化为销量并不容易。直播是要看的，因为它这种营销模式嘛。但是对于购房者来讲的话，是一种获取信息的一种渠道，可能会更方便一点，你就不用开车到处跑了。从买房这块来讲的话，嗯、呃，还是要现场要看一下。买房不是买菜。 呃，他需要的资金量很大。我除非呢，我之前看过这这套房子，而且比较满意，再加上如果这个房产啊，在这个直播过程当中能给出比较大的优惠，我可能就会有比较大的可能性。从直播卖房的优势看，信息和价格更加透明，购房者可以足不出户进行房源筛选，节省了时间。此外，还省去了中介的佣金。 但直播购房的劣势同样明显，标的金额大，看一两个小时直播就下单，显然不太实际。业内人士表示，目前阶段的直播卖房更多还是一种营销和品牌推广，火主要是在于它的一个流量和的它的一个关注度，但实际上它的这个转化率，实际上还是有待于我们进一步的去观察。它应该是房房地产营销组合里边的一个手段，而不是一个非常非常大的趋势。